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건강합니까? 약 이제 4분의 1 정도의 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. 네, 이거 반복되시는 분들은 정말 두려워요. 이게 불안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고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고 일도 제대로 못할까 봐 그게 좀... 이미 증상이 활성화돼서 한참 지난 후에 온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.